저는 이름은 백구대라는 서다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그 목판 화가고요. 주제는 산맥, 백두산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인의 기상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판화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한 장의 판화가 아니고 아주 여러 장의 판화를 채색을 해서 이렇게 찍는 기법으로 그 좀 독특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각각의 이렇게 판화가 이제 여러 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명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채색을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작은 작품도 이렇게 되는데 저런 대작들은 어마어마한 그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. 저런 대작은 그래도 좀 이거 보고 좀 이해가 가시죠. 네. 근데 저기 뭐 보리밭이라든지 저런 거는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썼는지 이해하기조차 굉장히 어렵죠. 목재에다가 이렇게 다 새겨서 거기다 채색을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잘 그렸네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잘 그린 게 아니고 잘 찍은 거죠. 그러니까 그 판화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